자, 민진웅 씨. 네. 괜찮죠? 네. 잠을 좀 풀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 나가봐야 되는데 아, 나가질 못하네요. 민진웅 씨, 다음 문제는 한번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온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문제 주실까요? 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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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정육면체 27개가 있다. 이것을 모두 쌓아 6면에 1과 9가 보이도록 정육면체를 만들 때 정중앙에 놓인 숫자는?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큐브를 좋아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딱 한 번에 딱 아! 이거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거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계산까지. 노트가 없는데 근데 내 노트가 있죠? 형 노트죠 이거. 아 형 진짜. 너 전두엽 너무 세. 너 전두엽 너무 세서 나도 모르게 견제했다 미안해. 딱 3분. 10초 지났다. 아, 짱. 만들어도 돼? 야, 인성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뻔뻔해졌지? 어? 이거 만들면 안 되나요? 아, 꾹 참고 있는데.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아, 이게... 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을 해야겠지? 9. 아니 도전하기 전에 그 비웃으시면 좀. 얘나 지금이나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데 전 꿋꿋이 카메라와 대화하겠습니다. 일단은 적혀 있는 걸 다 적어 볼게요. 3, 6, 9, 7.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입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넣어봤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1을 넣으면 안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개 쓰게 네. 그렇게 하면 세 개를 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없죠? 하나, 둘. 제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를 찍는 카메라보다 타일러 찍는 카메라 더 많은데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정답을 해설을 하고 있고 타일러는 풀고 있는데 많은 카메라가 저 타일러를 찍고 있습니다. 9, 3, 4. 9를 근데 두 번 썼잖아요, 그죠? 9를 두 번 썼는데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이미 네 면을 다 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좀 그... 그래서 남은 세 번째 9는 가운데 처박혀야 된다고. 가 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맞죠? 나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어쨌든 한 두 대 정도의 카메라가 저를 비춰주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한 말은. 여섯 면이 다 9가 보이기 때문에 남은 9는 처박혀야 된다고. 아니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기해보세요. 네. 9만 그런 게 아니다. 1, 3, 7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아니죠. 맞죠? 아
아니죠. 맞아요. 자, 7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I got it.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아. 네. 그렇구만. 제가 지금 이게 팁 아닌 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은 지금 유일하게 두 개가 박혀 있잖아요. 음흠. 지금 저기 기본적으로 7을 두 개. 그렇죠. 그 7은 어? 아 뭐야? 내 얘기 그 얘기잖아 이 사람아. 아 왜 그래 도대체? 네 양심이 있냐? 어? 어? 왜 이래? 카메라 왜 자꾸 많이 잡기 시작했어? 장원이 나한테 왜 많이 돌리기 시작했어? 아 뭐 하는 거요? 윗면, 밑면, 옆면, 여기 아. 아. 아 짜증나. 안 들으게 하고 있었어. 아 이거 암산을 되는 거 아니에요? 암산 되는 거였어. 아유. 저희 부자 좀 꺼주시겠어요? 정답은 7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타일러랑 저랑 좀 그러니까 토론을 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보면은 이 뒤에까지 해서 여기에도 1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 면이 있잖아요. 근데 타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가지고 여섯 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여섯 면을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7이 써 있는 거. 나머지는 대각선으로 더 이상 놓지 못할 것이다. 7이 이미 가졌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7이었어요. 왜냐면 아. 7은 더 이상 어디에도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왜냐면 여섯 면 모두에 아하. 한 번씩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아하하.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운데에 아. 7을 넣고 아. 쓸 필요가 없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I'm sound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였었던 네 정답 7 아 정말 와 필요가 없어 쓸 필요가 없었네 쓸 필요가 없었어 그 풀이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번쯤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 형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걸리적거렸군요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아이고 아니, 여봐요 여기 있는 거 좋다면서 왜 끝나니까 좋아합니까? 아유, 저 한 문제 더 남을 줄 알았는데 아쉬워가지고 아쉬운데 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죠? 아이고, 화색이도 화색이도 아쉽네 아유, 아쉽네 자,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아, 네, 역시 아, 오늘 생각보다 근데 좀 문제 레벨이 어려워 어려웠어요 오늘 어려웠어요 오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잘 있다가 중얼중얼 잡고 다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죠? 됐습니다. 자, 오늘 문제형 남자 누군가요? 오늘 문제형 남자는 박경. 아, 좋다. 네. 자, 저희 문제형 남자가 200회를 앞두고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 200회를 맞이해서 와. 시청자 200분을 모십니다. 와. 네. 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적 남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아래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문제적 남자 테스트를 치르면 되는데요. 경아? 저처럼 상위 1%의 IQ를 확인받고 싶을 때는 멘사 테스트가 있고요. 어허. 문제적 남자에는 문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가 섹시해질 때까지 문제적 남자는 계속됩니다. 지금은 뇌섹시대! 고맙습니다. 네.